발전시키는 정수액수가 4개일 때 자연세계가 뭐야? 일단 지금 식이 2개가 나와 있는데 1번 식이랑 2번 식 중에서 한 개는 정확한 범위가 구해져요. 그게 얘죠. 자, 얘는 풀어보면은 숫자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3 범위를 바로 구할 수 있어.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x의 범위 먼저 찾아보면은 자 x의 이 양변에 마이너스 3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되고 여기 3 빼면은 2 되는 거죠. 자 2 나눠줄게요. 2 나눠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4 되고 여기는 자 이거부터 일단은 수직선 위에 표시 안 된 거야. 이마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표시해보면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식을 일단은 x에 대해서 풀어는 볼게요. x-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것도 어떻게 풀릴 거냐면 x-a의 범위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a를 당연히 자연수 a라 했고 뭐 더해주겠죠. 더해주면 여기는 a-4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b+. 그치 뭐 이런 범위를 가지는 해란 말이에요. 자 요때 정수 x가 입마둑에 연립해보면 정수 x가 4개래요. 4개. 그럼 일단 정확하게 나와있는 여기서 정수가 몇 개인지부터 보는 거야. 자 여기는 마이너스 3 포함되고 마이너스 2 포함되고 마이너스 1 포함되고 0 이렇게 들어가 나왔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일단 요 아이 자체가 4개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아이가 연립될 때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냐면 자연수 A의 각 이게 자연수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얘의 범위가 겹쳐져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중간쯤에서 끊어버릴게. A-4 이렇게 됐다 치고 그러면은 연립해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지. 정수가 몇 개밖에 안 들어가? 정수가 몇 개밖에 안 들어가? 두 개. 두 개밖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건 거야. 그럼 요렇게 여기가 시도를 해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얘네를 다 포함해야 돼. 얘가 풀 수밖에 없어요. 연립했을 때 정수가 4개이려면 그러면은 저 뒤에 나온 A-4부터 4까지 A+4까지라는 범위가 이 범위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그럼 제일 안정적인 거는 사실 언제냐면 A+4가 여기 있고 A-4가 여기 있는 뭐 이런 범위가 되는 건 거죠. 이해가? 그럼 일단 첫 번째 위치상으로는 A-4가 뭐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A+4가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일단 오케이예요. 이해가? 이렇게 되면은 연립해가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자체가 내버리는 건 거죠. 그럼 정수가 하나, 둘, 셋, 넷, 딱 4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항상 이때 등호확인하라 했죠. A-4라는 경계값이 마이너스 4가 돼도 되는지를 보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얘를 조금 땡겨와가지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도 한번 등호를 땡겨볼게요. 땡겨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똑같은 범위가 되는 거네. 똑같은 범위가 되면 연립해도 이 똑같은 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라고. 그럼 뭐야? A-4가 마이너스 4가 돼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건 거야. 아, 얘 잘못 그렸네. 얘는 채워진 동그라미네요. 맞아?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고요. 이 채워진 동그라미가 다가와서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연립을 한다는 거는 이 빨강이는 마이너스 4를 포함하지만 이 검은 범위는 지금 마이너스 4를 포함을 못하잖아요. 그럼 연립하면 마이너스 4를 포함한단 거야? 안 한단 거야? 안 한단 거예요. 그럼 뭐야? 얘가 지금 이게 새까맣다 할지라도 1이 돼도 괜찮아? 아닌데?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연립해는 얘네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면 등호가 성립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 욕대가 돼도 정수는 여전히 4개란 얘기인 거죠. 그럼 인마 두 개를 연립하셔서 찾으시면 돼요. 풀어볼게요. 얘는 넘기면은 A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네. 얘는 A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4. 오이. A 플러스 4가 1보다 크다.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
예쁜 거 맞나? 아, 사람 많이 좋아해요. 잘할 수가 안 나오네. 밀크 플러스 잡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마사 1 마사 4 A 마사 B 부사 자연스니까 위치 이렇게 되죠. 처음에 안 그렸었잖아 우리가. 자, 잘 봐요. 다시 이게 채워진 동그라미인데 지금 포함되는 점수 자체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A-4라는 거는 요 두 개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건 거야. 이해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4라는 것도 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건 거죠. 이해가? A-4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기만 하면은 열립해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임마 다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A 플러스 4 같은 경우도 뭐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건 거야?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을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A-4가 마이너스 3이 됐을 때도 볼게요. 요렇게 되고 0이 됐을 때도 볼게. 요렇게 돼버리면은 연립해는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한 게 있고 마이너스 3 포함해서 0까지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도 두 줄이 겹쳐지는 거는 요 법이어야 되는 건 거죠. 그럼 정수 4개 맞아 아니야? 맞는 건 거야. 그러면 등호부터도 돼야 돼? 되는 건 거죠. 그럼 요렇게 하면은 A가 넘기면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얘는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건 거죠. 그럼 종합해보시면은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자연수라고 하는 1밖에 없는 건 거지. 잘 정리해보세요.